안녕하세요. 저는 도시 공간을 느릿느릿 걸으며 느끼는 자유로움과 함께 삶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심미적 체험을 기록하는 스무카가 박병일입니다. 숨은 말 그대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라틴어로 있다, 존재하다라는 의미인 숨이란 뜻도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이러한 공간은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도시를 둘러싼 산들, 고궁들, 거리 곳곳에 심어둔 가로수 등 도심 속 자연의 공간을 숨의 공간으로 보고 있어요. 작품 속에는 이러한 공간이 비워두는 여백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피아라는 말은 유토피아에서 가져온 말로 이 둘을 합쳐서 숨과 유토피아를 합쳐 숨토피아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세계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도시의 풍경은 저에게는 일상의 공간입니다. 삶의 터전인 동시에 감정과 시선을 이끄는 풍경들이 전부 보여지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옛 문인화가들이 산수 자연을 바라보면서 심미체계를 담았던 것과 같이 저는 도시 서울의 풍경을 보면서 사유하는 것이죠. 현재 인왕산 중턱에 살고 있어서 그곳을 이제 걷다 보니까 인왕산 일대를 담은 풍경들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그랬지만 조선시대 화가 겸재정선도 그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지나다니면서 무심코 바라보니 그런 자연과의 교감이 더해지고 또 익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화폭에 담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올 한해 마땅히 갈 곳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작년 초에 뭐 자주 찾는 미술관부터 풍경을 감상하는 이제 이런 카페 뭐 그런 데도 이제 앉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랜드마크적인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는데 이제 이런 공간들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고 이런 도심 속의 숨의 공간이 어디이고 또 여백이 많은 그런 아트적인 공간이 어디일까 생각했던 곳이 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의 궁은 입장 제한이 있었지만 문을 닫지 않아서 자주 찾는 장소가 되었는데요. 창덕궁을 사생하러 가면 매번 창덕궁 후원은 매진이어서 그 안을 좀처럼 가기가 어려웠어요. 왜 창덕궁 후원은 연일 매진일까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세상이 됐고 또 계절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인 거죠. 창덕궁 후원은 서울에서 그런 사계절의 변화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이전 왕들이 과도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리듯 사람들은 자신도 똑같이 그런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아마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가본 창덕궁 후원은 영문 제목처럼 시크릿 가든이에요.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깊은 첩첩 산중 같은 곳입니다.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정자들은 쉬어가는 장소가 되고 또 오래된 나무들은 그런 수려함과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고 또 하나하나 이름 지어진 현판 글씨들은 그곳의 정취를 더해주고 의미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창덕궁 후원을 관람하고 문을 나오면 그렇게 시끄럽던 도시 소음들이 갑자기 터져 나와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과 화선지를 선택한 이유는 이런 재료들은 여백을 이야기하는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물론 그림을 그리면서 빽빽하게 화면을 채워나가지만 그만큼 또 비울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기도 하지요. 또한 전통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편적인 미감이 형성돼 있어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작품에서 전통적인 스무카를 그리는 이유와 함께 현대 스무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런 창덕궁 후원을 그리다 보니까 창덕궁 후원 안에 관람정이라는 연못이 있는데요. 그런 연못 부분에서 그런 물에 다가오는 이미지가 여러 의미로 다르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못지의 물에 계절의 변화가 그대로 반영되기도 하지만 그런 미세한 파장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점을 관찰하게 되면서 제가 투영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을 소재로 작품을 좀 더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향원정 작품의 경우는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런 상상의 표현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향원정 작품의 윗부분은 지금 현실의 이제 창원정으로서 정지된, 각인된, 기억된 공간이라면 밑에 보이는 향원정은 반영해 보이는 이런 향원정은 뭐 현재, 미래, 그리고 또 저의 심상에 투영된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많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매화들은 이제 저에게는 좀 많은 의미가 있는 매화이기도 한데요. 옛 문인화가들이 이제 사군자를 그리면서 했던 그런 매화이기보다는 저는 현실 공간 안에서 보여지는 이런 매화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집 앞에 매화 두 그루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매화의 향기가 봄에 저희 집안의 전체 이제 향기를 감돌게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이런 매화의 향기라든지 매화의 그런 그 좋은 기억들이 이런 도시 공간 속에 담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매화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있어서 좀 어둡고 뭐 침체된 이런 시기라면 추운 겨울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지금 매화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극복되고 빨리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매화를 그리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작품 자체 제작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대신 이제 지금의 현실을 보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또 작업의 주제가 되고 또 이야기가 되니까요. 지금의 시간에서 느끼는 이런 감정들과 또 사건들이 모이면 제가 이제 그런 공간을 또 찾고 또 찾아가서 또 스케치하고 그런 거를 또 화폭에 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담아낸 작품들을 또 전시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런 기간들이 이제 모여서 길면 한 3년 정도 아니면 짧으면 한 1년 정도 돼서 이렇게 작품 시간이 걸리는 듯해요. 20그루만 그려낸 풍경과 함께 그런 붓의 운용을 감상하는 게 작품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작품에서 보이는 이런 단목의 표현들은 제가 이제 이런 점의 형태로 붓을 운용하면서 그 동일한 형태의 모양을 반복해 나가면서 그려나가는 방법인데요. 이런 그런 수많은 점들이 쌓여서 하나의 도시 풍경이 되고 또 산수 풍경이 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제 물의 표현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점을 찍을 때 세로 방향으로 찍었다면 이런 물의 표현을 제가 이제 가로획으로 변화를 또 주니까 이렇게 변화를 준 것들을 제가 작업 과정을 영상을 찍어놨는데 마치 이것은 또 프린터가 이미지를 복사하듯이 디지털적인 개념으로도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점의 표현에서 벌써 디지털 이미지의 기본단인 픽셀로 보여진다고 생각됐는데 제가 이런 하는 행위에서도 기계적이고 노동적인 표현이 현재 저의 이제 삶과 현재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관람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도시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으로 풍경을 대하시나요? 그리고 또 도시 공간을 보실 때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도시는 늘 스치는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고 또 현실의 공간, 즉 뭐 일상이기도 한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현대인들한테 이제 어떤 자극을 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작품에서 볼 때 윗부분은 이제 현실인데 이런 현실은 뭐 지금의 이제 부동산 문제, 뭐 특히 뭐 집값이 뭐 천정부지로 이제 치솟고 있는 뭐 이런 사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의 이런 도시를 살아가면서 각박하고 또 힘들고 뭐 특히나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힘든 사회를 보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우리는 이제 이런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작품에서 저만의 공간, 또 숨쉴 공간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백의 나무를 그려넣기도 하고 또 숨통을 터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런 숨통들이 폭포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백의 매화같이 이렇게 나타나서 저의 숨통을 튀어넣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숨의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도시 공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 작품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숨 쉬는 방법을 찾듯이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그런 숨 쉬는 공간, 여백, 매화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어떤 게 여러분들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작품으로, 뭐 그림으로 놀자는 이제 이런 화가가 되고 싶어요. 먹과 화산지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풍경이 단순한 풍경의 묘사가 아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정신세계까지도 기운을 담아서 전달해내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작업,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과정에 지금의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런 과정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이 모여서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결국은 이제 그림을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작가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